2023 KBS 연예대상. 와, 우리가 여기 연예대상 타는 데 있다. 야, 이게 뭐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식의 꽃, 모든 연예인이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 바로 신인상이죠. 특별한 상, 바로 신인상이죠. 네. 어, 뭐야? 어, 타야 되는데. 우리야? 우리 타야 되는데. 이번 없으면 우리 인생 이제 없어. 아예 없어. 아이고, 아이고. 예, 아, 무거워서 빨리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슈퍼바라이어티 부문 신인상 후보 먼저 만나보시죠. 아이고야! 인상 어딨어? 네, 개요 콘서트의 김시우, 서아름. 더 시즌제의 악뮤. 나 완전 더 젊어져서.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신우변, 이은미. 2023 KBS 연예대상 쇼 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 대박. 받고 싶어, 받고 싶어. 받고 싶어. 받고 싶어. 수상자는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경력 도합 155년에 이르는 레전드 디바들의 5세대 걸그룹 도전기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씨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매회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야, 신인상을 수상하셨어요. 소감 한 말씀. 이야. 예, 아,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 나이에 신인상이라뇨. 야, 아,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설 줄 몰랐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정말 고생 많으신 양혁 PD님하고 최문경 작가님한테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더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데리고 이렇게 촬영하신다고 저희보다 많이 늙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가수로서 방황할 시기에 그 손을 내밀어 주었던 진영이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영아 고마워. 진영아 고마워. 네. 한 말 좀, 한마디만 더요. 은미야, 맞다. 네가 안 뺏어와도 돼. 우리 받았어. 네, 축하드립니다. 은미야, 축하해.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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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해냈다. 너무 기쁘다, 야. 앉아, 앉아. 진영아 축하하자. 네가 해냈다. 네가 해냈어. 네가 해냈어. 이걸 어떻게 누가 공개했니? 네가 50만 원 우리를 살렸어. 아니, 상의 어떤 그런 거보다 우리 해냈던 그런 거. 감동이야. 해냈다 뭐 이런 느낌. 자, 여러분, 골든걸스입니다. 부딪히는 가슴 이젠 새롭게 식어버린 것 같아. 살았는데 죽었는 것 같아. 나 멈춰있는데 갈 곳이 기억이 안 나. 답을 찾는데 질문이 뭐였었는지 내가 날 잃어버렸나. 너무 늦어버렸나 아니면 나
자꾸 집에 갈 생각만 하는데 오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 박진영과 골든걸스였습니다. 다이나믹 듀오는 원래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아니 개코의 랩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이야. 제일 처음에 걱정되는 거는 그거였고,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첫눈에 반한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죠. 그것도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클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도 역시 감정이입은 쉽지 않았어요. 노랫말이 다 그러네요. 해볼까요?
휘보 다시 뒤로 삼보 엄청으로 휘보가도 없네 다시 옆으로 삼보만 안 보여 머리는 땡땡 겨울만은 마치 되는 시간은 뱅뱅 사거리 갖고 완전 바꾸버 그 근처에 와고 와고 이상한 기분은 몸이 가벼운가 취한가 마하나 하체는 왜 궁금할 거면 너무 괜찮은데 놓치면 후회할 거야 마음이 편하다 확실히 아, 맞아 마음 편해 확실히 철저하다 이거는 먼저 맞는 게 낫대잖아 그러니까요 어 맞아 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멋있다 아니, 솔직히 이게 그루브가 아주 심한 곡인데 그걸 거의 가지고 놀아 그 리듬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늦췄다가 빠르게 했다가 특히 이제는 아 MC 음이 랩을 너무 좋아 이제는 아 찰떡 찰떡 내년에 랩 앨범 하나 나와야겠어 아, 야 춤에 이제 춤에 이제 랩까지 끼는 끼대로 다 부리고 그렇지요 그 와중에 리듬 다 타고 이제는 몸을 움직이 살짝 심한 움직이고 옛날하고 달라 뭉뚱뚱 은미 누나가 내가 바에서 끼를 부리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셨고 예. 자 이제 다음에 아 참 이제 다음에 아 참 내 친누나 박미경 손을 안 쳐다보고 있어 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난 줄 알았어 참 누나 내가 사랑의 다양한 감정 중에 그나마 누나가 할 수 있는 게 이별 같아가지고 내가 그거 시킨 거야 연애를 엄마의 마음으로 해요 맞아 맞아 남자를 아들 다듯이 진혁이가 다 알아 너무 딱이다 포효 그 근데 아예 끼 섹시는 그냥 포기했고 아니야 그냥 그런 거 없어 자 누나 이별은 할 수 있잖아 이별은 제가 이 누나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누나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좀 여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일단 누나한테 뭐 설레임, 섹시함, 사랑의 기쁨을 끌어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슬픔이라도 좀 내게 보여다오. 예. 그래서 가슴 아픔, 그리움으로 미션을 줬어요. 누나 그래서 이 노래 준비하면서 누나는 어땠어 느낌이? 나는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어머. 아, 자 그러면 누나 최소한 이 가사가 누나 마음에 와 닿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럼 누나 오랜만에 우리 박미경의 아 어떻게 이별 발라드 한번 들어보자. 이별 발라드? 아 진짜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나 간만에 이제 그 감성이 나올지 모르겠네. 나올 거야. 더 나올 것 같아. 그 노래 원래 좋아했거든요. 그 눈, 코, 입 생각하면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정말 명곡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소화를 시킬까. 그래서 부담이 너무 많이 왔죠. 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날 가두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코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잡은 손톱까지 가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나만을 바라보는 너의 까만 눈 향기로 숨을 담은 너의 코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나 완전 좋 완전 좋았어 완전 완전 좋아. 이게 아니야 진짜, 아니요 진짜 좋아요 아니야 진짜 어. 최고였어요 울지마 울지마 와 이게 전달이라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머 어머 안돼 아직 안 했나봐 노래를 아픈 사랑해 너 왜 이렇게 입마 잘하는 거야 아, 뭐 사랑의 야, 교육이 하나 생 너는 또 왜 울어 둘이 왜 그래 들어면서 울었잖아 진짜 좋았어 야 너 가사 어 노래 너무 좋았어 어떤 마음으로 했겠구나 아 저걸 하려고 얼마큼 노력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요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슬픔의 포인트를 경험했고 그런 걸 알고 이렇게 그 노래를 가사를 읽는데 뭐 콱 하고 오더라고 콱콱 그러면서 저는 울지를 않는 스타일이라 울음을 잘 참는 편인데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노래 너무 좋았어 진짜 이거 명곡이긴 하다 너도 딱 걷는 거 저거 키친타월 아니에요? 이거 화장실 휴지 아니야? 아니야 네키냐 누나 좀 예쁜 걸로 닦을 수 없을까 우리? 얼굴인데 슬플 때도 좀 예쁜 거 없나? 없어 없어서 이건 그나마 좋은 거야 아 이게 우리 골든걸스의 한 게 울 때 저런 티슈 이런 게 우리 저런 사건이 주로 효범이 누나를 통해서 일어나 완전 너무 좋았어 좋아 좋아